중앙지검역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데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2심 판결입니다. 선고는 미뤄졌지만 이례적으로 핵심 쟁점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초 오늘 예정됐던 선고 공판이 취소되고 재판이 다시 열리자 김경수 경남지사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고를 연기하신 이유는 제가 알기는 어려운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 재판부가 밝힌 선고 연기 이유는 김 지사를 더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핵심 쟁점인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두고 재판부가 김 지사가 이를 지켜봤다는 잠정 결론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김 지사는 그동안 킹크랩 시연을 본 적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상당 부분 증명했다며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이런 잠정 결론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공범 관계인지 판단하는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루킹이 댓글 조작 목록을 보내면 김 지사가 고맙습니다라고 답한 정황, 김 지사가 기사 링크를 보내면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한 정황을 두고 김 지사와 특검에 추가 의견 제출도 요구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재판부의 잠정 결론을 반박했습니다. 시연은 제대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당장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다음 달 있을 법관 정기 인사의 대상입니다. 일각에선 재판부 내 합의 불발로 장기화가 불가피하자 차 부장판사가 잠정 결론부터 밝혀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